마켓 타이밍 시간입니다. MBN골드 신광선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함께 나눠볼까요? 네, 뭐 전일 미국 시장은 사실은 조금 긴장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정거래에서 미국장이 거의 이제 2% 가까이 상승 나오다가 막판에 반납했던 요인들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어제 저녁 한국 시간 11시에 이제 맞아요. 남아 있었는데 이때 이제 중앙은행 독립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었는데 뭐 동일한 스탠스였습니다. 매파적인 발언들이 당연히 나왔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안 나온다면 금리 인상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일 것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했는데 오히려 이 발언 이후에 소화를 하면서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네.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요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인덱스. 그러니까 5시에 이제 끝나기 때문에 본장이 5시 끝나기 때문에 5시 끝나고 나서 그리고 5시 이후부터 이제 6시까지는 좀 끝나고 나서 6시 이후부터는 더 오히려 상승 탄력이 좀 더 나왔습니다. 0.2% 정도 상승 탄력이 나오면서 미선물도 마감을 했습니다. 애프터 마켓에서 마감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런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면서 상승폭을 어느 정도 확대를 하면서 마무리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갭상승 출발할 예정입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미국장 대비해서 어제는 제가 이제 앵커 브리핑 시간에서도 약간의 좀 조정 가능성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정이 두 가지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근데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내일 이제 만기 날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따가 또 만기 포지션들 제가 4개 주체별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잠시 뒤에 하나하나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좀 중국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중국이 일단은 잘 풀려야지만 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제 그래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 빠졌었잖아요. 네, 우리도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어떠세요? 네. 아, 출장 너무 좋죠. 중국에서 생방으로 한번. 네. 칭따오. 네. 예, 알겠습니다. 칭따오 한잔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일단은 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중국이 정말 개방을 철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마치 기다렸던 듯이 리오프닝이 진행되면서 그냥 쭉쭉쭉 뻗어가면서 지금 어느 정도 중국에서도 자본시장을 개방을 하고 있죠. 어제도 이제 중국 전문가 이제 한국 외대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그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 약간 놓쳤던 부분들이 뭐냐면 중국 시장에서의 이 투자 주체에서의 거의 90% 가까운 게 바로 중국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물론 개인 투자분들의 비율도 많지만 워낙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비율이 특히 외국인들의 비율이 워낙 좀 높다 보니까 어느 정도 30% 이상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은 10%밖에 외국인들의 그 비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쿼터제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팀에서도 예를 들어서 외국인 용병을 5명밖에 영입 못한다. 그래서 한 명을 나가야지만 또 한 명이 들어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자본시장의 장벽을 이제 낮추면서 외국인들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게 개방 조치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홍콩 시장은 완벽하게 개방되어 있지만 중국 본토는 아직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그런 90% 정도 되니까 그래서 중국의 이런 개인 투자는 뭐라고 하냐면 왕서방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예, 병칭을.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뉴스가 또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양회가 이제 양회 3월달 양회에서 완벽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스탠다드 차드 은행이라든지 전반적인 글로벌 IB 은행들이 중국 지사들을 조금씩 이제 설립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중국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도 좀 잘 따라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대표 볼게요. 리오프닝인데 지금 뭐 한간에 지금 뭐 트위터라든지 SNS에서는 정말 뭐 중국에서 뭐 엄청난 규모의 확진자가 출애가를 하다 보니까 뭐 사망자도 엄청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지금 뭐 관을 짜는 회사가 엄청 매출이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사망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게 보시는 게 중국의 주요 대도시 8대 대도시 18대 대도시의 지하철 탑승 승객 수를 나타내는 비율인데 지금 이제 19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열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감기 증상과 유사하다 보니 당연히 겨울 초에는 일교차가 크다 보면 좀 이제 감염될 확률이 높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막 시위하면서 리오프닝 결국 해줬는데 지금 보시면 지하철 승객 수가 12월 5주 차에 거의 반토막 수준에서 조금은 올라가는 마이너스 26% 정도로 반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1차 면역의 이런 절정을 통과하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위안화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위안화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가 강세예요. 위안화가 강세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달러도 자연스럽게 원화도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긴축 우려 완화가 주 원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 경기 회복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위안화. 그러니까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버티면서 올라갈 가능성들은 충분히 여지없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은보다는 금 가격, 뭐 실버도 많이 올라갔지만 금 가격의 최근에 상승률이 상당히 좀 뛰어난 모습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측의 도표를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초록색 선이 이제 금 가격인데 금 가격이 굉장히 스폿 가격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분이 뭐냐면 중국에서 미국의 10년물 이 채권을 매도하고 그리고 금을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금본위제, 중국만의 금본위제가 탄생할 가능성들이 있다는 부분들에 지금 칼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에 대한 부분들은 네 가지로 좀 요약을 하자면요. 첫 번째는 이 예비 통화 시장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사우디 가가지고 빈사면 왕자 만나서 지난번 시진핑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은 석유를 원래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된 질서가 달러 결제였는데 이걸 위안화 결제로 이제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자연스럽게 강세,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 10년물을 매도하고 금을 매수해놓고 이렇게 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금도 매수해놓고 위안화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달러가 사실은 달러를 판다는 거죠. 결국 달러를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중국에 가지고 있는 달러를 판다는 게 채권을 매각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채권을 찍어서 발행하면 그 외국 국가가 사면은 그건 결국은 미국의 빚이거든요. 예,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거를 팔고 그냥 그 돈으로 달러를 받아가지고 뭘 하고 있냐. 금으로 바꿔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예비 통화 시장의 점유 목적. 근데 이게 당장은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은 안 될 겁니다. 아마 10년에 걸쳐서, 한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계획적으로 중국에서 아마 미국과의 그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옥죄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재 회피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수요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중국에서는 춘절 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선물을 주고받거니 하는 이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춘절 때 이제 선물용으로도 매수세가 좀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세 가지 포인트 말씀드렸거든요. 중국이 예전보다는 좀 달라지고 있다. 물론 근데 저는 중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또 지휘 체계에서 또 지휘층이 조금 더 변심을 한다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중국 항셍 테크 지수가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 안 꺾이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잠시 뒤에 또 모델을 통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세계은행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미국 성장률을 0.5%를 제시를 했는데 중국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거의 4.3% 올해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는 타이밍 모델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잠시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항셍지수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홍콩 항셍지수를 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주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이 계속 버티고 있던 이제 부분들, 특히 항셍 테크 쪽을 좀 보고 있는데 정말 가파르게 상승 나왔고 꺾이진 않고 있어요. 트렌드 라인 상단과 하단을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각도가 거의 한 3, 40도 각도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이번 주가 2주차, 3주차, 4주차인데 이 분위기가 1월 4주차 거의 이제 마지막 주가 1월이 이제 끝나가는 직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가능성, 상승 탄력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모델에서 해석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중국이 하락이 나오면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중국장의 조정
항생장의 조정을 염두에 두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모델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만기 날이기 때문에 만기 포지션을 통해서 국내 증시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1월물 옵션 포지션입니다. 3월물이기 때문에 선물 포지션은 크게 의미가 없어서 옵션 합성 포지션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딱 보시면 개인들은 상방에 베팅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황인데 대략적으로 315, 316, 우리나라 증시로 코스피로 환산하면은 2,400이 넘어가면 2,410포인트가 넘어가면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예. 자,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지난번에 극단적인 포지션인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는 이 파란색 선 제가 동일하게 그어놓고 중간값이었잖아요. 중간값이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올릴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써가지고 굳이 하방 베팅해가지고 돈을 많이 써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가운데 밴드에서 논하면 외국인 손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적은 돈이 뭐냐면 선물 매수하면은 기관들이 매수 잡아주거든요. 자연스럽게. 예, 유도 매매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제가 이 우측에 약간 두 선을 그어뒀던 부분들 보시면 이게 312에서 314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314 라인을 넘어가면은 외국인들도 상방에 대한 수익이 크게 발생하는 구조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면은 지금 여기서 뭔가 전쟁이라든지 뭐 말도 안 되는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 하방에 대한 수익구가 극대화는 힘들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315 이상. 그러니까 315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개인들도 수익 난단 말이죠. 그럼 외국인들이 정말 좀 얍삽빠른 이런 주체라면 외국인들 수익 안 나게 315 정도까지만 올려놓고 만기를 끝낼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보겠습니다. 기관 쪽 보게요. 금융 투자는 좀 울고 있어요. 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 손실이 극대화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딱 중간값 여기 이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295 라인 되는데, 여기가 이제 한 2200 후반 됩니다. 2200 후반. 그러니까 여기 밑으로 떨어져야지만 수익이 어느 정도 나고 있고요. 다음 보게요. 마지막 투자 신탁. 투자 신탁도 마찬가지죠. 300라인, 300에서 수익이 조금 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락으로 가든 상승으로 가든 손실이 난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의 이제 결국은 이제 노름에 따라서 이제 자지우지가 되겠죠. 예, 그래서 314, 315까지 만기날 청산시킬지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옵션 포지션 이제 이틀 남은 상황이라서 과연 315를 넘길지 안 넘길지 요거를 보시면서 오늘의 옵션 포지션까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더 듣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무료 방송 통해서 자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 옵션에 대한 포지션을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거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매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을 통해서 지수가 연동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관련된 부분들 좀 자세하게 좀 듣고 싶으시면 오늘 장 끝나고 너튜브에다가 MBN고대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건 아니고 세상에서 조금 10분 정도 늦은 3시 40분에 너튜브 MBN고대 신광섭 검색하시면 관련된 사항도 자세하게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넘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MBN고대 신광섭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